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주 업무라는 것은 그냥 전산으로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한민국 선거관리라는 도동집단이라는 거죠. 주 업무가 전산으로 그냥 돌려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 조작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힘당에서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에 더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처리하고 전산 여러분 조작 프로그램도 아주 간단합니다. 더하기 빼기니까 한 두세 줄 정도만 여러분 짜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변수인 조작값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관위 작업은 전산 조작으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선관위가 여러분들 오매불망 외하는 조직은 더불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죽으나 사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가끔가다 정의당.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항상 우리민주노총. 우리민주노총에서 여러분들 지지를 받는 후보들은 다 당선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선거범죄 집단인 겁니다. 연금 다 박탈하고 인적 쇄신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할 겁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자행돼가지고 나라가 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익들도 다 협조했고 좌익들은 이제 그 우익들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완전히 체제를 장악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넘어가면 이걸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나라를 되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득표수는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짤 수 있는 프로그램 아주 간단한 조악한 프로그램입니다. 한쪽에서 마이너스하고 한쪽이 플러스하는 겁니다. 한쪽이 도덕질하고 한쪽이 더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런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 입 다물은 김기현이 입 다문 겁니다. 한동훈이 다 입 다문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뭐 자유를 외치고 무슨 선택의 자유가 어떻고 해도 다 뭡니까 쓸데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도둑질 당했는데 그걸 침묵해? 나라가 넘어가는데 도둑질 당해서 침묵해? 국민들이 노예가 생겼는데 그게 침묵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죽은 양심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고도 먼저 분노하지 않는 대통령이고 이걸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는데 따라다니면서 박수치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한심 그 이상인 거죠. 이게 선거입니까? 당일투표 48.5%를 받은 사람이 사전투표 65.7%를 받는데 이걸 뭡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항상 더블당은 이기는 겁니다. 선거에서 처음에 사전투표를 까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푸른색이 뭐죠? 더블당 득표수입니다. 시간별로 모두 다 더블당이 다 이름들 뭐죠? 압도적으로 사전투표는 이기는 겁니다. 당일투표는 뭐죠? 거의 경합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더블당은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항상 불렀습니다. 어마어마 17.2%입니다. 국힘은 사전을 도둑질 당해서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6.5%입니다. 이게 조작의 증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에 더블당 국힘당이 17.5%를 도둑질해가지고 더블당에게 17.5%를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자료가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올려줬으니까. 국힘당은 항상 마이너스 나옵니다. 사전투표 득표를 훔쳤으니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나라의 대부분인데 나라의 지도층에게 여러분 이걸 다 이렇게 그 뭐죠?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12.5% 도둑질에 12.5% 더해준 거지 않습니까? 전체 25% 조작한 거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 17.5% 17.5% 더하게 되면 35%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전산조작 다 했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으로. 현장에서 이름들 보고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를 통해 송출이 되면은 보조 DBS 전국의 후보별 득표수 다 집계가 되고 이거를 뭡니까? 방송 송출 들어가기 전에 다 조작 서버를 통해 가지고 100표를 150표, 200표를 270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작을 예,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후에 잡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사후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나마 지금 남은 수단이 국민의힘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위조투표지에 사용되는 위조투표지를 가능하게 하는 인쇄날인 투표관리관 인쇄날인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선관위하고 시루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인쇄날인은 선관위의 생명줄이고 선관위의 목숨줄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최후 방어선인 겁니다. 그냥 절대 내놓을 수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친구들 절대 내놓을 수 없고 한 번만 도둑질하면 대한민국 날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어느 놈이 나서가면 뭡니까? 어이고 의원님 인쇄 날인 지지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것을 조갑제는 부정선거가 없고 음모론이라고 정규제가 부정선거가 없고 음모론이라고 이준석이 하태경이 다 여러분들 인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 뭐가 돈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이 양심 없이 살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준석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앞날에 여러분들 구만리 같은 친구가 그렇게 뭐죠 거짓이 몸에 배여가지고 분명히 다음에 벌 받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물이 성글지가 않죠.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100번 자라다 한 번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정선거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항상 더블당한 플러스고 국힘은 마이너스입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표를 도둑질 당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제야 H님께서 작성해 준 전국 차이값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3개 선거구 3485개 읍면동입니다. 4.15 총선 예.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뭐라고 메모를 남겼습니까? 예. 전국의 평균값이 국힘은 마이너스 8.79% 호남권을 다 포함했으니까 좀 낮아졌습니다. 더불당은 플러스 8.9%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울의 읍면동은 424개 부산은 205개 대구는 135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줄을 쫙 그어가 여러분들 참 친절하게 이야기해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놨습니까? 광주 광역시를 제외한 서울부터 충남까지 2170개 읍면동의 차이값이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플러스값을 기록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광역시를 포함한 서울부터 충남까지 2265개 읍면동의 차이값이 국민의힘은 모두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플러스값 차이값이 플러스를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 0.5입니다. 0.5에 2170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컴퓨터 계산할 수 없는 수치일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단 한 군데도 2170개 가운데서 더불당이 마이너스가 한 군데도 없고 국힘당이 플러스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표를 도둑질 당하고 표를 도둑질 해가 더해줬으니까 표를 도둑질하면서 마이너스 처리하고 예? 그다음은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좀 예, 전북 정남 여기는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이지 않습니까?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더러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조금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뭡니까? 완전히 천연 기념물 정도가 아니고 충격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부탁했는가 하니까 JRH님한테 이왕 여러분들 이렇게 힘을 대해 주시니까 그러면은 예, 이거를 한번 자세하게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를 한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가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플러스 읍면동 개수 전산 조작으로 다 플러스가 된 거죠. 예. 국민의힘의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예. 서울 424대 0 부산 205대 0 424개의 읍면동입니다. 부산 205대 0 205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다 더불당이 차이값이 플러스입니다. 예. 대구 139대 0 인천 154대 0 대전 79대 0 울산 56개 대로 쉽게 얘기하면 울산 광역시 산하에 읍면동 56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값이 모두 다 풀렸습니다. 세종 19대 0 경기 546대 0 강원 188대 0 충북 153대 0 제주 43대 0 여러분 왜 플러스가 나옵니까? 여기에 사전당인데 사전을 더해줬습니까? 국민의힘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도둑질해가지고 여기 플러스를 해줬습니까? 플러스를 해줬으니까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서울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에 424승, 부산의 확률은 2분의 1에 205승, 대구 139대 0란 것은 0.5에 139승이란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낸 겁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도 이 범죄를 덮고 넘어가기는 힘들 겁니다. 하루하루마다 국민들이 깨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청난 범죄 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1년에 9천억 이상의 예산을 2,900명 넘는 상설직 선관위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바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 집단을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만 여러분 선거 보셨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고 개수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여러분들 PC를 도입하고 전산 장비를 도입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든 선거를 조작해온 집단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조작의 핵심이었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위조투표지 투입의 이름들 핵심이었습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위하 모든 직원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 소위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영상물이 아마 곧 공개가 될 겁니다. 밤중에 여러분들 영상물에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을 늘고 행랑식을 열고 그 안에 이런 표를 다 여러분들 전 직원들이 합심해가 여러분들 협동 작업을 벌리는 영상이 곧 공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했습니까? 예,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권순일과 조혜주조가 한 거고 노태학 김용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한 거고 노정희 박 누구죠? 나간 양반 다 부정선거를 한 거죠.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이 더불당 플러스 읍면동 개수 전산 프로그램으로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증거다. 서울 424대 0, 경기 546대 0, 부산 205대 0, 대구 139대 0, 인천 154대 0, 대전 79대 0, 울산 56대 0 컴퓨터 계산 못할 겁니다. 서울의 더불당이 모두 다 플러스가 될 확률 2분의 1에 424승 다시 하면 0.5에 424승 뭐 수십억 경분의 1일 겁니다. 컴퓨터 계산을 못할 겁니다. 경기 2분의 1 혹은 0.5에 546승 제로의 확률이
4.15 총선 경기도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런 확률이 서울에서 일어난 겁니다. 쓰레기들입니다. 덮는 놈이나 한 놈이나 다 쓰레기들인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발각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차이값 그래프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이 2017년 대선부터 모든 부적응 선거가 특정 정당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해 왔음이 다 이름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냥 차이값 그래프 하나만으로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차이값 그래프에서 예 이렇게 다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